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안암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덱스터, 세 번째는 호텔신라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FA 반도체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력적으로 보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뭐 안암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안암전자는 오디오 분야에서 좀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최근에는 삼성과 하만카돈 이슈로서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피커를 좀 생산을 함으로써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편입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안암전자는 베트남 공장을 대규모 증축을 하면서 좀 생산을 좀 늘리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6억 달러 생산 능력을 좀 보유함으로써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부품을 납품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최근 들어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슈로 함께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구간의 실적들도 체크해 보면은 최근 현재 뭐 개선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1년도 이어서 22년도까지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까지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수급으로 체크를 해보신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으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서 좀 노려보신다라면 좀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도 좀 노려보실 수 있겠고 단기 시세를 노리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.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신과 함께라고 불리우는 영화가 좀 개봉을 하면서 한때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. 시각효과를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영화 산업에서는 실제로 촬영보다는 시각효과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기법들이 좀 증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개봉한 외계인이라는 영화 역시 400억 투자를 함으로써 CG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. 그 부분을 좀 덱스터가 좀 맡음으로써 좀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OTT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넷플릭스의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유입이 됐고요. 최근 K-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주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미디어 콘텐츠의 업종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전략으로서 덱스터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관 수급들까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